로마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1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16절과 17절에 말한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이제 된다 그랬습니다. 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상속자가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속자가 되는 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 이게 내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공로, 내 의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예.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 뭐냐면 믿음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이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유업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예.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예.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너무나도 앞에서 바울이 증명한 대로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왜 행위나 할례나 율법이나 뭐 인간의 소행으로 되지 않고 믿음으로 돼야 됩니까? 예. 첫째로 은혜로 방금 나온 것처럼 은혜로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3장 24절에 나온 대로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는 값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율법 이만큼 이렇게 지켜 그러면 내가 줄게 이렇게 되면 이게 은혜가 아니죠. 그건 공로고 삭시입니다. 4장 2절 이하에 나온 대로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공로고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제 그래서 은혜는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은커녕 오히려 그 반대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자비입니다. 그건 이제 은혜라 그러죠. 절대적으로 값을 요구하지 않아요. 값 없이 주시는 거예요. 받는 자 편에서 볼 때는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아무런 한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믿음으로 돼야 됩니다. 앞서 생각해 본 대로 우리는 다 무능해졌기 때문에 어떤 것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은 율법의 특징은 우리가 어제 그제 생각해 본 대로 행위와 품행과 소행입니다. 율법의 특징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그러면 율법이 떠오르고 율법 그러면 어떤 행위가 떠오르죠. 은혜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믿음. 믿음 그러면 은혜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게 딱 여기서 이제 구분이 되죠. 예. 그래서 이 용어가 이제 짝이 맞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서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말하려면 행위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겁니다. 예. 은혜를 얘기하면서 행위를 말하면 이것은 은혜를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예. 이 둘이 함께 취급될 수 없고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공로의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되죠.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이만큼 율법을 잘 지켜 행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없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상속의 언약, 하늘나라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 언약은 율법에 의해서 된다면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건 이제 불완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행위에 의해서 한다면 이거는 그 기초가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될 수도 없지만 아무도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될 수도 없지만 인간은 잘했다 못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기초가 막 흔들리게 되는 거죠. 오직 은혜로 돼야 은혜로 된다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기 16절에 굳게 하려 하심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구원이 어떤 공로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뭐 해라 이거 내놔라 하고 달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100% 전적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100%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행위가 들어갈 게 없는 거죠. 우리의 조건이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하신 건데 100% 하나님의 선물인데 오히려 거기다가 내가 뭔가를 덧붙이려고 하면 하나님 이거 미안하게 100% 다 하나님이 하신 거를 내가 받아서 구원받으면 아 이게 되겠습니까? 나도 뭘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덧붙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100% 하신 것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100%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는 100%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는데 아이고 이거 받아서 이게 100%만 돼서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내 것도 좀 보태야지요. 내 잘한 거 아니십니까 이거? 이것도 좀 보태주이소 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믿음의 원리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확증해주고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많은 사도들보다도 가장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온 이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됩니다만은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신의 믿음마저도 자랑할 수 없어요. 나는 믿었다.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어. 너는 안 믿어서 구원 못 받았지. 이렇게 하는 순간 이 믿음도 행위가 돼버려요. 그 믿음도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끌고 오는 거예요.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나는 믿었어 하는 순간 다른 사람은 믿지 않았다라고 정죄하는 순간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또 안 되는 거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내가 믿은 거 요걸 또 강조하고 요걸 내세우는 순간 그 믿음은 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든지 행위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내 믿음을 자랑하면 그 믿음도 공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공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행위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게 믿음도 은혜라는 뜻이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의 이 값없는 원리를 잘 깨닫고 있어야 되겠고 요거를
나도 모르게 깎아먹는 순간 뭔가 내게 있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은혜는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요. 예. 그리고 처음에는 막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열심히 있어서 내가 막 잘 되는 것 같고 뜨거운 것 같다가 그게 이제 다 식어지고 바리새인들처럼 완전히 힘없고 생명력 없고 예, 빡빡한 황폐화되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생명은 내게로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은혜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런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만한 아무런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값어치 있는 것을 우리는 할 수도 없었고 한 것도 없고 내어놓을 만한 것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 행위를 찾아보고 내가 잘한 것을 찾아보고 거기에다가 덧붙이려고 하거나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공로를 의지하려고 한다거나 덧붙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직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의식 아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00%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님께만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은근히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의 어떤 명예, 내 어떤 영적인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옛사람의 자아의식이 철저하게 날마다 사도바울과 같이 죽어지고 오직 영광, 오직 주께 영광, 오직 은혜라는 의식 속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설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해보며 또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달려갈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환우들과 군에 있는 아들들과 또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오늘도 힘과 용기와 은혜를 부어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기쁨과 좋은 열매의 소식들이 들려오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자녀들마다 다 하나님께서 오늘에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